가수를 해야겠다라고 선택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뭐 선택했다기보다 선택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고맙게 하게 된 거고요. 그 자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저기 미팅 하러 가서 감독님이 보자고 하신다고 쭈삐쭈삐 갔어요. 갔다가 그냥 대면대면하게 얘기하다가 저도 대본을 자세히는 못 보고 얘기를 하다가 뭐 대면대면하게 좀 해놓고 아님 말고 이렇게 지내 왔는데 왔다가 다시 한번 보자고 연락이 와서 그때 이제 정두불에서 읽었는데 그때 완전 제가 마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상황 안에 완전 빠지게 돼서 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준비되어서 가고 만나서 감독님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 이야기 너무 디테일했는데 감독님이랑 한 2시간 수다 떨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디테일한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되게 디테일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좀 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감독님이 아주 무한 감사를. 네. 처음엔 쭈삐쭈삐 대면대면 했다가 이제 내꺼 내꺼가 되면 또 예,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하준 씨는, 네. 저 역시 기회가 주어졌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요. 감독님과 전에 덤바클 작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작업 과정이 너무나 행복했고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감독님께서 좋은 작가를 저희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해줄 테니 잘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서 작품을 임할 수 있게 됐고요. 작품 촬영 들어가기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뭐 사무실에 감독님 사무실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찾아뵈면서 작품이나 캐릭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있었던 상황에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니까 좀 더 작품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시간이 되게 행복해져서 빨리 촬영이 기다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우리 라미란 씨. 예. 벌써부터 지난 부장이 완벽 빙이 되신 것 같은데. 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처음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왜 나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작품이 사실 조금 무겁기도 하고, 기존에 제가 많이 해왔던 역할이랑 또 차별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역할이요? 라고 아마 반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을 만나러 갔을 때, 왜 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감독님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저는 약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도전적인 작품이고요. 이 작품의 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독님을 믿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감독님이 너무 섬세하세요. 네. 삼성 목수 너무 섬세하시고 디테일이 아주 깊으셔서 또 그에 걸맞는 작품을 써주셔요.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그 디테일들이 너무 많이 살아있어서 오히려 촬영할 때는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뭔가 고민이나 이런 거 없이 있는 보여지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게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배우분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계속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 우리 감독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섬세하시구나. 네, 섬세하시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저 또한 느껴집니다. 예, 우리 서현재 씨. 정말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 작품이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예. 저는 일단 작품을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독특한 장르의 직원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학원물인데 학생들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학원물인데 학원물 같지 않고 직원물이고 학원물을 표방하고 있는 직원물이고 그래서 안 해본 톤의 드라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감독님을 만나서 저도 뭐 몇 주에 한 번 이제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의 연기를 해보고 싶다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장르를 만났으니 그런 걸 해봐도 되겠냐고. 저는 그거 하나만 해도 성공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좀 약간 지금 이래도 되나 싶은 느낌이긴 해요. 지금 요즘에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약간 혼돈이 오는 시기예요. 오히려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좀. 네, 지금쯤 괜찮나요, 감독님? 네, 첫 인상은 네, 좋아하는 톤의 직업으로 만나서 하게 됐습니다. 네, 작품이 워낙 탄탄하고 또 감독님이 장을 이렇게 또 깔아주시니까 편안하게 연기를 한다라는 표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감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로코 피어로도 좀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번에 좀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을 아까 해주셨거든요. 좀 대중이 그런 부분을 낯설게 받아들일까 이런 걱정은 또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남이랑 씨는 서윤진 씨와 로맨스 한다고 아까 말씀 계속 해주셨는데 좀 그런 호흡이나 어떤 모습 보여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받아줬다가 붙여주셨죠? 제가 받아줬습니다. 예예예. 예, 예. 자, 또 회원부터. 이게 소용이 없네요.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받아줬다가 다음 주에 놓쳤어요. 예, 제가 한번 예 말씀드리다가 혹시 제가 누락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때 우리 기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해원부터 사실 뷰티 인사이드까지 정말 많은 사랑 받으셨잖아요. 네, 처음은 받아 적었어요. 아, 그래요? 시청률보다 맞아요. 맞아요.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부담 그래요?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요. 왕창 가져야 되는데. 근데 뭔가 이 작품은 저는 제가 작품을 찍으면서 이렇게 제 작품이 궁금해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작품을 찍으면서 진짜 감독님한테 계속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첫방 나오기 전까지 감독님들한테 괜찮냐고 물어본 적 없거든요. 왜냐면 뭐랄까 예상이 내가 한 거에 대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작품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했지만 그리고 내가 한 거 봐? 감독님이 한 거 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감독님한테 많이 의지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시청률의 부담이라기보다는 작품의 완성도가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조금 이기적인 생각인가 봐요. 개인적인 만족도가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큰 것 같고요. 네, 그랬지. 그리고 시청률도 잘 나오면 좋죠. 당연히 그거는 많은 분이 공감해 주시면 좋은 거지만 보시는 분들에게 매니아적으로라도 호응받을 수 있는 드라마로 저는 충분히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드라마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칭찬받고 싶은 드라마예요. 그리고 저는 같이 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 연기자분들이 정말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은 연기자분들이세요. 저는 이게 다른 제가 그간 했던 드라마에서 제가 썼던 텐션이 8, 90이라면 지금 쓰고 있는 텐션은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른 연기자분들도 그 정도만 쓰시는 거예요. 계속 이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가 어떤 게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그게 감독님의 디렉션인가요? 네. 뭘 좀 하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저희 교무실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자고 오세요. 한번 저좀 보시죠. 아, 감독님께 찾아뵙는 것이 교무실에 들어갑니다. 아, 교무실에 불려가서 자꾸 하지 말라고. 작품을 딱 하는데 뭘 하려고 조금만 힘을 줬다 싶으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수식어가 우리 설기 씨하고 딱 생각이 나는데, 이번 블랙동에서의 고한을 선생님은 어쨌든 로코로서의 매력보다는 좀 네. 다른 예, 매력이 좀 돋보일 것 같아서 대중들이 좀 낯설게 여기진 않을지 하는 예, 그래서 자신있게 단발과 주눅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매력은 주눅을 주눅미를 준비했습니다. 주눅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오. 정말 주눅미를 좀 강렬하게 준비했어요. 신학부장 선생님 앞에서 주로 모든 사람에게 주눅이 들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네. 예. 진짜 머리가 싹둑 잘려 있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아, 네. 뭔가 할 뭐 처음 사회 초년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할 수 있는 게 머리 자른 것밖에 없더라고요. 나이도 좀 들었고 그래서 머리라도 잘라봐야겠다 해서 잘라봤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예, 얘기를 들을 때 막 신납니다. 우리 라미라 씨께도 질문 주셨거든요. 네, 어떠세요? 두 분의 호흡. 호흡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워낙 현진 씨가 또 보기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네, 술자리에 끝까지 있어요. 반전이다. 깜짝 놀랐어요. 네, 초반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모두가 30%의 텐션을 가지고도 이 작품을 네, 끌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현진 고하늘이라는 인물 위주로 지금 학교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현진 씨의 집중력에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촬영을 할 때 뭐 현진 씨 쪽을 딸 때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 카메라가 찍을 때도 있는데 자기가 나오지 않는 등만 하는데도 그 눈빛을 놓지 않아요. 무섭게 지루하게 잡고 계속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이 사람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처럼 막 장난기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막 장난치다가도 현준 씨가 앞에서 딱 자기 나오지도 않는데 하고 있으면 절로 숙연해지면서 제가 주눅이 들어서 열심히 연기하고 있어요. 현장 분위기를 각각의 배우분들이 아주 충실히 이끌어가지고 계시네요. 예, 다 감독님 덕분 아닐까 싶어요. 교무실로 자주 부르셔가지고. 예. 네, 잠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